안녕하세요. 라이딩 베이스의 강창윤입니다. 이번에는 지난번에 했던 거 자쿠 패스 베이스 메소드 21페이지 했던 거 메이저에 대한 거를 마이너 연습편을 해볼 텐데요. 그래서 22페이지, 23페이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악보대로 먼저 가보면 A-7 연주할 때 새끼손가락 잡는 포지션이 있는데 이 포지션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제가 울트라 강의 베이스 핑거보드 편에 다 올려놨으니까 참조하시고요. 한번 쭉 연주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새끼로 잡았을 경우에 A, C, E, G 얼터네이티드 포지션 한 포지션 올라가는 거거든요. 자, 이렇게 됐죠. 투 옥타브 같은 경우는 이 타브와는 저는 좀 다른 포지션을 쓰는데요. 1, 2, 3, 4 쉬프팅 한 다음에 1, 2, 3, 4 이렇게 연주하는데 한번 이 악보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악보대로도 해보죠. 요거 이제 예를 들어서 메트로놈에서 연습한다면 12키로 빠르게 이동해 볼 수 있겠죠. 16으로 해볼 수 있겠죠? 뭐 좀 느리게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자 이렇게 돼 있고 A-11 3연음 요건 좀 더 쉽겠네 3연음으로 하면 시디트를 하니까 좀 빠른데 자, 한 120에서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13까지 같은 것도 뭐 똑같이 해볼 수 있는데 13 한번 짚고만 가도록 하겠습니다. 모든 텐션은 루트의 반 5는 위에 있는 거니까 1, 2, 1, 3, 4, 5, 7, 그다음에 9 장 아, 루트 보드 장 위에 그다음에 11, 13 하자까지. 쉽게 기억하자면 A마이너 연주 다음에 5를 말해서 G 메이저 연주한다는 식으로 해볼 수 있겠죠? 자, 이렇게 해볼 수 있는데 이것도 반음씩 한번 천천히 올라보면 천천히 해보면 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23페이지는 이것과 모두 결부된 종합 연습이니까 한번 쭉 짚어볼 텐데요. A-7을 11까지 그 다음에 A플랫 메이저 그 다음에 샵 11 이 악보에서는 검지로 잡게 되어있네요. 그 다음에 마이너는 검지로 잡게 되어있네요. 그 탑을 이렇게
있진 않은데 뭐 여러분이 통일시켜서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마이나도 검지로, 그다음에 메이저도 검지로. 천천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까지 두 페이지 걸쳐서 했고요. 요거 연습 메트롬 맞춰서 되는 분들은 120까지 해보시고 안 되는 분들은 100템포에서 3회음으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것마저도 어려우시다면 60, 70 더 내려서 충분히 느린 비트에서 잘 해서 비트를 천천히 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BPM을. 자, 지금까지 잘 설명했고요. 다음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라이딩 게이트에서 강창용이었습니다.